생각보다 날씨가 별로 좋지를 않아서 이제 주장에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낚시 모시입니다. 오늘은 취자동 본섬에 있는 아주 생소한 이름모를 포인트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갓 너울이 상당히 있는 편이고 지금 이 정도 너울은 많이 죽은 상태이거든요. 아침에 7시 정도 해가 떴을 때 하선을 했어요. 그 늦은 시간에 하선을 하게 된 이유도 너울이 너무 심해서 너무 늦게 포인트를 진입한 탓인지 지금 피딩 타임은 한두 시간에 보지 못하고 그 이후에 낚시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지금 원래 제가 목적으로 했던 포인트는 오늘 물 때, 그러니까 오전 한 9시 정도면 날물이 본격적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방미역 쪽의 날물 포인트 또는 후랭이 쪽의 날물 포인트 뭐 꼽자고 하면 청미령이 있겠고 삼봉이 있겠고 또 그 북쪽에 있는 큰 연목, 중간 연목 그쪽으로 한번 내려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쪽 몇몇 포인트들은 이미 내리고 싶어 하는 형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쪽 형님들한테 양보를 하고 점차점차 이제 포인트를 내려가면서 저는 어느샌가 본섬 쪽으로 와서 내리게 됐는데 본섬 쪽은 너울이 생각보다 없을 줄 알았는데 본섬 쪽이 오히려 더 너울이 심하네요. 이 너울이 조금 잦아들면 입질이 한두 번은 찾아올 법한 그런 시기의 추자도이기 때문에 한치도 방심 없이 낚시를 진행하면서 한 번의 입질을 실수 없이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자바다는 어딜 가나 돌돔들이 한두 마리는 꼭 있기 때문에 이곳 바다에도 바닷속에도 돌돔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는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저녁에 또 낚은 돌솜으로 회먹방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자신이 없어져 점점. 이 너울이 너무 야속하다. 성게는 아예 깨질 않네. 예이. 별이 있나? 엔돌핀이 솟지를 않음으로서 입이 자꾸 무거워지고 입이 무거워지므로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한두 명 떠날 것이고 한두 명 떠나다 보면 방에 인원이 몇 명이 안 남을 것이고 방에 인원이 몇 명 안 남게 되면 이응이응도 안 해줄 것이고 이응이응을 안 해주다 보면 방이 터질 것이고 그럼 뭐 그만하는 거지. 오, 야야야, 입질이다. 야, 왔다 왔다. 왔어요. 1번째 왔어. 어복충만님님이 이응이응 얘는 살 진짜 없다. 감사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돌돔 낚시 하시는 분들이죠. 반갑습니다. 우리는 낚시라는 그 한 단어, 그 취미 하나로 지금 이 오밤중에 모여있고 낚시를 함으로써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거 엄청 맛있는데? 백노님님이 오늘 고생 많았어요. 백노님님이 구형 투자 6자보다 내만 55가 더 힘든 거 인정. 됐다. 너울. 백노님님이 성게로 시브레키. 백노님님이. 육자를 잡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강행해야 돼. 무리하게. 무리해야 고기 잡는 것이지. 무리해야 고기를 잡는 거지. 무리해야. 예? 무리해야지 육자를 잡는 거예요. 예? 무리해야. 7자는 다소 무리해야 잡는 것이고. 아, 무리하고 싶다. 무리하고 싶은데 여러 형님들이 만류를 하기 때문에 무리할 수가 없다. 이 뭔 개소리야? 왔어. 나에게 복이 왔어. 왔어. 와서 나에게 복이 왔어요. 낚시 머신에게 복이 왔습니다. 복. 오. 어흥. 어흥. 아우. 흑인데 쓰네. 이빠이 흑인데 쓰네. 야, 이거. 야! 스파타! 오호호호! 대패하고 지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폭망이에요, 폭망. 돌돔의 천국 광미역섬. 수영요.
감사합니다.